우리 앞에 갑자기 모시가 나타났어요. 그 애는 모시에게 빨려 들어가듯 다가가서 모시의 머리 위에 탔다가 나 무서워서 다리가 굳어. 젠장 모시 녀석, 보통 동물이 아니었나. 자, 이렇게 리타를 납치해 갔습니다. 모시가 머리 위에 태워서. 오스카, 나는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단지 리타와 너희들이 걱정이다. 괜찮습니다. 리타는 반드시 구해내겠어요. 부탁한다. 떠날 준비 모두 자리 잡아. 너도 가는 거냐? 저의 소중한 동생이에요. 저도 싸우겠어요. 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 리타를 되찾으러 간다. 자, 요번에는 말 걸어야 되는 사람이 쭉 내려와서, 아이고 아이고, 쭉 내려와서 누구였더라? 아마 고양이 맞아. 자, 요번에는 고양이에게 말을 걸면 이벤트가 진행이 돼요. 몰랐을 때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매번 다 말을 걸었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고양이한테 말 걸면은 리타가 걱정이 되는 걸까? 좋아 좋아, 리타는 너에게 있어서 은인이지. 이때 배가 흔들리고, 맞는가? 얌전히 있어야 돼. 이렇게 또 타이어 두 개가 돌아갑니다. 타이어의 형태를 보니까 눈밭이나 진흙탕 그런 데서 잘 달릴 것 같죠? 앙리, 키를 잡고 있어. 부탁해. 오스카, 모시는 아직 항상 일로만 봐. 나 왔다. 간다. 각오해라 모시. 야옹. 뭐야 이 녀석은? 야옹. 위험하다. 원치에 말려들겠어. 윈치에. 야옹. 야옹 야옹 야옹. 야옹. 아, 모시가. 그럼 황당한 얘기를 알아들었다는 건가? 야옹. 우와, 뭔가에 올라탔어. 앙리, 키를 잡아. 자, 이렇게 모시의 등에 올라타서 어딘가로 가게 됩니다. 이 배 전체가. 우와, 키가 커졌으면 좋겠다. 키가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들이 모시를 타고 있다는 건가?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알 리가 없지. 모시에게 물어봐. 야옹. 멈췄다? 어쩔 셈이지. 아, 세리느 씨? 아, 머리가. 세린 씨가 빛나고 있어. 어째서? 허빈이요. 나? 허빈 잘 와주었습니다. 나는 스코티야. 팔투스의 성스러운 오른발을 지키는 자. 세린 씨? 기다려, 세린 씨가 아니에요. 무녀의 힘이 되살아난 거야. 스코티아가 세린 씨의 목소리를 빌리고 있어. 스코티아, 리타라 아이를 모르나? 리타는 나의 사당이 있습니다. 나의 용이 데리고 와주었습니다. 용이란 무엇인가? 용은 나의 성실한 부하. 나를 돕기 위해 무녀를 데리고 와준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탈이 없다면 아무도 나의 사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크리스탈 구해야 합니다. 이 밑에 바로 밑에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보물상자의 봉인데요. 자, 이렇게 잠수해서 보물상자 크리스탈을 얻기 위해 가게 되는데, 근데 크리스탈이 없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볼게이드는 주술을 걸었을까요? 원격 주술인가? 자, 이렇게 잠수를 해서 크레인으로 끌어당겨서 꽤 오래 잠수하고 있는데 괜찮을까? 마을의 잠수의 잠수 제일의 명인이다. 아니, 마을 제일의 잠수 명인. 놀라운 걸 정말로 있었어, 보물상자가. 오스카, 후크를 올려줘. 오케이. 나왔어. 야, 거짓말 같은 걸. 진짜 전설의 보물이야. 남자의 꿈이지. 스코티야, 이것이 크리스탈의 상자인가? 하? 어라? 보통 세린 씨도 들어왔어. 어빈 씨, 큰일이 일어났어요. 큰일이라니? 스코티아 님이 검은 그림자에 휘감기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스코티아 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돼요. 어빈 님, 스코티아 님이 위험해요. 자, 베리어스의 손이 다가온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러 가야 된다. 어서 돌아가. 장로님과 제대로 얘기하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상자 이거라고. 그렇습니다. 스코티아가 모시에게 이동되어 이 상자에 가까이 갔을 때 제 앞에 스코티아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금색빛이 내려오고 스코티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기한 일이로군. 무녀의 힘이 소생된 거로군. 그럴지도 모르죠. 한순간에 제 머릿속에 여러가지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무녀로서의 특별한 힘을 방출하기 위해서 방출해서 보통 생활하기 위해 크리스탈을 가둬둔 것이라든지, 모시가 실은 모스트로스라는 이름으로
이름의 용으로 스코티아님의 사자라는 것이라든지. 하지만 지금 과거 일을 얘기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스코티아님에게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무서운 것에게 습격당하고 있습니다. 새까만 그림자 스코티아님을 뒤덮는 것이 보였습니다. 발두스의 혼을 부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 스코티아님을 돕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심한 짓을 했군. 아니야, 오스카. 너만 나쁜 게 아니야. 크리스탈에 가까이 갈 때까지 나도 스코티아님에 대한 것도 모시에 대한 것도 알 수 없었어. 다들 단지 모시가 무섭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 무서워하지 않은 건 리타뿐인가? 모시는 리타에게 도움을 청한 거구나. 응. 하지만 크리스탈이 없다면 아무도 사당을 들어갈 수 없어. 리타는 사당 입구에서 어쩌지도 못하고 있을 게 틀림없어. 휴아, 도우러 가자. 자, 보물상자의 열쇠로 보물상자를 열어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모시가 괴물이라서 애들 다 공격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라고 온 것 뿐인데 모시가 어쩌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리타를 데리고 갔다 그런 거죠. 리타는 겁을 안 내니까. 자, 가자. 성스러운 미궁에 있는 상자가 뭐였더라? 아마 그렇게 좋은 건 없었고 좋은 건 일단 이둔글 막 그런 데 있었는데. 자, 라크스 숲이라고 해요. 건담에 나오는 라크스의 숲이라고 하죠. 요 틈에 봐둬야겠다. 성세트 아니다. 성스러운 미궁. 자, 성스러운 일단 영역 휴발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끼 카리반이 있고 두 개. 그러면 도끼가 중요하겠다. 성도끼 영역 휴발츠, 그 다음에 성도끼 카리반 이렇게 두 개. 자, 일단 휴발츠부터 먹겠습니다. 휴발츠.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업 버튼, 오른쪽 아래 있는 따봉 버튼, 그 다음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처음 오신 분들이나 즐겨 찾기 안 되어있으신 분들은 질차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다 왔네. 한 번밖에 전투를 안 했네. 성스러운 미궁. 기다려, 여빈! 숙여! 숙여가 아니고 피해 아니까, 피해. 이건? 스코티아가 부르고 있는 거야. 서두르자. 자, 휴발츠부터 먹으러 갑니다. 쭉 내려와서 어디 보자. 휴발츠는 동쪽. 여기서부터 나오는 몬스터들이 좀 세요. 저런 애들이 그냥 컴패가 아니고 고트 컴패인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고트 컴패가 더 무섭거든요. 그냥 컴패보다. 이건 또 그냥 컴패네. 섞여있네. 요런 애들이 요렇게 무서운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고기 방패. 20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보트 컴패한테 두 발 230이나 되네. 그리고 업인 걸로 마무리. 회피. 나 회피. 데스크웨이크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이러다 이제 컴패 못 잡아가지고 컴패가 도망가면서 에어리얼 라브리스 두 발 뿌리고 둘 다 맞아 죽고 그러면 이제 키트부터 다시, 이벤트부터 다시. 다행스럽게도 우리 루키어스가 저걸 또 남아서 맞아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 자, 49피스칼 받았고요. 쭉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은 동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영역 휴발치가 나중에 뮤즈를 쓸 때, 근데 뮤즈를 쓸 일이 있을까? 어쨌든 쓸 때 필요한 아이템이 있다고 해요. 자, 이 친구들은 그냥 넘어와도 되겠는데 잘 못 쓰네. 이게 지금 맵이 좋아가지고 그냥 잡고 가겠습니다. 맵이 딱 이렇게 고기 방패로 세우기가 아주 좋네. 따란따란. 데칼은 아쉬운. 이거 잘못하면 죽겠는데 근데. 야, 잡네 저거. 잘 잡는구나 이거. 아, 버텼다. 오케이, 나는 루시스를 믿었어. 이럴 거라 믿었지 내가. 오키사이드 서클로 막타를 못 쳤네.
괜찮아, 잡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루티스. 넌 할 수 있어. 못했네. 자, 이거 턴 뺏기면 끝나요. 턴을 다행스럽게도 뺏기진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 6자리 따라다란 따란 따란. 예, 자모스가 원래 피가 205잖아요 근데 310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나저나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4정령들이 어떻게 강화가 됐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스코티아를 지금 상태에서 못 잡을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하필 다 트윈 컴페야? 그래서 잘하면 잡을 수도 있겠다. 아, 이거 또 깜짝대다가 죽을까봐 무섭네. 따라다란 따란 따란. 두 발 한 발씩. 다행이다. 지금 마셋을 두 개 빼고 있어가지고 약해요 얘가. 원래는 이런 트윈 컴페 따위는 극마력 흑법 어빈한테는 껌일텐데 아마 템을 다 빼놔가지고 약합니다. 역시 모자랄 것 같더라. 26이면은 한번 쉬고 두번째 가서 6자리로 깔끔하게 잡아주면은 이제 데스크에이크를 두발 더 쓸 수 있는거죠. 혹시 뭐 오징어 두마리 이런거 나오면은 저걸로 잡을 수 있으니까 이대로 가고 홍대로는 가지 말고. 이 근처일건데 아마 여기서 세이브, 여기서 텐트. 여기네요. 아, 업세스들이구나 이거. 얘네 피가 지금 280. 얘네 원래 220이었나? 얘네는 원딜러라서 아마 강화가 1.3배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도 확실히 이 업세스 같은 경우는 마방도 특출나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업세스 같은 경우, 와, 업세스 같은 경우는 저렇게 데스케이크가 마력이 별로 높지 않아도 데스케이크 한 방에 죽는 그런 애들이었는데 많이 세진 것 같아요. 네, 그대로 가다 보면 어딘가 연대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렇구만. 자, 라엘 사망 강화가 많이 됐죠. 업세스, 업세스를 없애버리겠스. 야, 역시 루티스 태급 캐릭터. 그래도 빗 맞추지라도 않아서 다행이다. 다 들어가긴 하네 그나마. 레벨업? 좋습니다. 애들 피통이 워낙에 많다보니, 와, 무슨 맞는 거 마다 크리티컬이 빵빵 터지네 아주 그냥. 이 앞에 있으면 위험한데 그래도 위험을 감수하고 일단은 피 깎여있는 것부터 제거. 이거부터. 따라란 딴딴 따다라라라라란. 이거는 왠지 로드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로드 각. 아, 레벨 엄청 빨리 오른다 진짜. 이 후반에 애들이 다 피통이 많다 보니까 흑마법 레벨 올리는 속도가 진짜 LT급이야 진짜. 여기다 두 발. 아, 역시 모자르네. 어비는 한 번 더 죽겠구만 저거. 따라다란. 살았다. 오케이, 좋아. 죽지도 않았고 잘 살았고. 여기 두 발, 여기 한 발. 잡았고. 아, 못 잡았네. 어우, 또 크리를 맞. 뭐 맞는 거마다 크리를 맞아. 루키어스 피가 2 남았습니다, 2. 다행스럽게도 고기방패 역할을 잘 해줬고 어빈이 턴을 잡았으니까 깔끔하게 마무리. 근데 이거 두 발, 세 발 쓸 걸 그랬는데 저기다. 자, 죽어! 아우, 이럴 것 같더라. 이러면 루키어스 사망. 다 죽었어. 원래한테 쓰면은 쉽게 잡았을 거야 아마. 그리고 아니면 좀 뒤로 다 빠진 다음에 저 좁은 길로 올라올 때 한 마리씩 올라오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루티스랑 어빈이 데스케이크를 계속 쏜다든가
아, 그랬으면 아마 좀 더 여유롭게 했을 건데 많이 힘드네요. 아주 힘드네. 정신차린약 루티스 그리고 루키어스 이렇게 하자. 네, 요 상태로. 또 이걸 너무 많이 쓰면은 나중에 스코티아에서 답이 없단 말이지. 어, 휴노비우스 이거 위험해, 위험해, 아주 위험해. 바로 없애버려야 돼, 저거. 도발. 루키어스 사망. 살리자마자 바로 사망. 그리고 이제 두 명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 에어리얼 라브리스를 도발 쓰고. 이게 왠지 반격받을 필인데 이거 때리고. 역시 이럴 것 같더라고. 여기서 어빈이 턴 못 잡았으면 끝났을 건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어빈은 잘 싸웁니다. 이렇게 정신차린 약을 쓰자마자 다 그냥 날려먹고 말이야. 47 피스카를 얻었다. 아, 무섭다. 자, 이제부터는 북쪽으로 계속 가다보면은 우리 라엘한테 줄 도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북쪽. 그리고 미군 끝까지 가는 길은 어디였더라? 여기서 아마 동쪽이었던 것 같은데. 트윈 컴페, 이건 잡을 수 있어. 위험하지만 잡을 수 있어요. 마나 88이면 충분해. 어, 근데 살짝 모자르네. 자, 반격을 혹시라도 안 받게끔 잘 위치하고. 혹시 모르니까 두 발 한 발. 얘 이제 죽고. 우리 1 어빈이 알아서 다 합니다. 원래 이 게임은 어빈 부상 게임이라서 어빈만 있으면 다 돼요. 이러니까 어빈이 레벨이 그렇게 빨리 오르지. 요런 속도로 이제 4정령을 뭐 하루에 한 내일은 아니 내일이 안, 내일은 안 하는구나. 어,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요거는 많이 위험한데 이거. 저게 둘 다 그냥 컴패면은 매직 배리어로 어떻게든 때워서 잡을 수 있고, 하나 고트 컴패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확실치가 않네. 어떻게 해볼까? 매직 배리어. 난 여길 뚫고 말겠어. 아니야, 여기 고트 컴펜지를 확인을 해야 돼. 어, 둘 다 그냥 컴패란 말이지. 한 발 잡을 수 있나? 와, 역시 모자라네. 아, 이거 왠지 딱 절묘한 타이밍에 풀릴 것 같은데. 아, 이럴 것 같더라. 에이, 치, 아이, 젠장. 아우, 저걸 또 맞아요. 아유, 에이, 쓰레기들. 아하이,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왠지 이럴 것 같은 조짐을 느꼈어. 대열 변경. 자, 여기 위에요, 여기 위. 여기가 문제야. 휴노비우스 두 마리. 일단 길막은 얘네가 이렇게 배치가 되니까 괜찮은데. 아, 휴노비우스까지 역시 안다. 저게 닿으면은 걱정이 없는데. 어, 레벨, 어, 와, 레벨 겁나 빨라. 여기서 최대한 휴노비우스한테 안 닿네. 아, 위치 되게 애매하네. 그냥 여기서 그냥 샤인블레드 맞아. 에스케이크. 따라란. 단단다라. 미네르바. 사일렌스를 쓰고 싶지만 쓰면은 우린 다 죽는거죠, 다같이. 이거 안들어가 절대. 어우, 웬일. 잘했어, 잘했어 라이코스. 여기서 중요한게 휴노비우스를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거. 자모스 둘 잡고 얘부터. 얘 죽을라나? 아, 저럴 것 같더라. 왠지 마셋을 한 개만 더 꼈어도 잡았을 텐데. 샤인블레드 다 같이 맞겠네. 어, 그래도 애들 잘 버틴다. 다행이다.
피노비우스, 자모스, 자모스, 자모스. 여기서 중요한 게 루티스인데, 루티스가 휴노비우스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돼요. 무조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쓰레기 미네르바 부르고 이렇게 되면은 어빈이 턴을 빨리 잡아야 돼. 휴노비우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타지요? 어디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 미스 날 것 같더라. 야, 역시 턴 못 잡았어요. 다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 내가 세이브 하고 왔나? 세이브를 하고 왔나 모르겠네 이거. 아, 이 자모스가 너무 피가 많은데 이거. 아하, 답이 없구만 이 파티는. 데스케이크가 닿는다. 오케이, 여기가 그나마 낫다. 됐다. 아, 버텼다. 좋아. 됐어. 마나 30 남았네. 데스케이크는 되겠지? 한 발. 아, 저, 뭐, P1이야, 저거? 아, 나 진짜. 파볼. 자, 요렇게 일단 끝났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성도끼 카리반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라엘한테 줄 무기이기 때문에, 라엘이 지금 흑도끼를 끼고 있으면 당연히 마력이 올라와서 데미지가 높아지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엘은 턴이 와야, 그래야 그냥 마음껏 막 댕기면서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마법 경험치를 올리기 때문에 저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루키어스를 진을 부른 다음에 도망을 치고 나머지를 어빈으로 한번 어떻게 해봅시다. 이게 고트인지 그냥 컴패인지 한번 보고. 그냥 컴패, 일반 컴패라. 데스케이크 한방 매겨주고. 와, 세다. 이제 루키어스 퇴각. 자, MP 6 가지고 저를 잡을 수 있느냐? 당연히 없겠죠. 위치도 안 좋네. 한 이 정도? 좋아. 이렇게 붙은 다음에 큐브 한 방 쓰고 일반 건패네. 이거를 올 회피를 해가면서 죽일 수 있느냐? 회피. 여기서 뭐 매직 배리어를 쓴다든가 막 그러면 확실하겠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회피. 때렸고, 약간 무랩을 수련한다 이런 느낌으로. 회피. 역시 마법에선 어빈이 이길 자가 없지. 회피. 나도 회피 못했네. 오케이, 사망. 따라란. 요 타이밍에 이제 그러면 텐트 써야죠. 자, 텐트를 씁니다. 그래도 루티스의 마랩이 점점 따라 붙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네요. 아니야, 컴패한테는 한 방이었네. 한 방. 컴패한테 두 방을 쓸 필요 없어. 아, 1인가 보다 저거. 따라다란 따란 따란. 근데 저 어빈이 따라붙어서 잡을 수 있겠다. 오케이, 요 위치면은 2네. 두 발. 요번 확실하게 두 발. 좋습니다. 30피스카. 자, 빨리 길 따라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왔던 데가 여기죠. 아, 뭐가 또 나왔네요. 데스케이크 이거 한 발. 조금 남았고. 역시 마력이 부족해. 조금 더 수련할 필요가 있어. 미네르바 보내고. 한때 그 미네르바라고 하는 무슨 해커 그런 게 있었죠. 아, 이러면 안 돼. 닿았다가 저 컴패들한테 에어리얼 라브리스를 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좀 떨궈 놓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태면. 얘도 도움 안 되니까 빠져놓고 루티스랑 어빈만. 따란당 따란당. 보트네? 보트 컴패라. 그럼 이쪽에서 닿나? 그냥 컴패 하나, 보트 컴패 하나. 그러면은 요렇게, 아니 요렇게 가자. 따란당 따란. 아, 다 저렇게 짜잘하게 남아버렸네요. 아, 고트 컴패 크리티컬 히트. 그리고 들어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확실히 프레임 스킵 쓰니까 빠르고 좋다.
자, 쭉쭉 갑니다.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바바밤. 참, 근데 이 게임도 가만 보면 인카운트 오지게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엔 어떻게 했을까 이걸. 처음에 할 땐 그렇게 재밌었는데. 아, 이거 밑으로 가는 거 보니까 왠지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이거 그냥 경험치 파티죠. 정수의 안개 쓴 다음에, 아니 안개 쓸 필요도 없어. 오랜만에 어빈한테 현재 가드 주고 도망가는 길만 틀어 막은 다음에 사일레스 쓰면 돼. 이 물에 몰리기 파티네 이거는. 도구가 아니고 마법 사일러스. 자, 사일러스를 쓰면은 얘네들은 그냥 경험치 공급처. 근데 이러면은 저쪽에 도망가니까 저쪽을 틀어 막아야 되는데 애들이 막지를 못할 거란 말이지. 분명히 이동력이 불이니까. 여기서 그냥 설정 그걸로 해야겠다. 설정 전체 자동. 이러면 또 루키어스 다 때려잡겠지. 자,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물에 수련 좀 하겠습니다. 안 맞겠지만. 딴딴딴. 라엘, 라엘 물에. 아니, 어빈 왜 오른쪽 가다가 왼쪽으로 가? 바보 아니야, 바보? 루키어스한테 다 뺏기려고. 자, 라엘이 말에, 아니, 물앱이 5가 됐으니까 뭐 그나마 다행이요. 자, 이거 자동으로 해도 요전투는 뭐 무난할 것 같고. 그냥 그대로 가고. 어빈이 혼자 알아서 다 합니다. 쭉 내려가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여기서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입구. 이거 왠지 자동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잡을 수 있나? 오케이, 잘 잡네. 겁나 잘 싸우네. 역시 어빈 혼자 다 합니다. 자, 쭉 올라가면은 여기가 바로 스코티아 굴. 다 왔습니다. 아, 오래 걸려. 파, 어빈! 리타! 오빠, 언니!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말짱해! 모시가 여기에 데려와줬어. 저기 물에 어딘가가 호수로 연결돼 있어. 나 모시의 친구를 구하러 왔어. 모시의 친구? 이 문 건너편이야. 들리지? 도와줘 하고 말하고 있어. 하지만 이 문이 열리지 않아. 여빈! 오스카 일행이다! 리타! 자, 이렇게 그 많은 몬스터들을 뚫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실 마을 사람들이 만렙이죠. 언니 큰일이야. 이 문 건너편에 있는 모시의 친구가 갇혀있어. 자, 스코티아님이고 성스러운 크리스탈 여기다 끼워달라. 알겠어요. 성스러운 크리스탈 사용했다. 해냈어. 열렸다. 모두 스코티아님을 도우러 가자. 오! 잠깐 기다려요. 응? 티모가조아님 50개 선물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로 끝내주세요. 어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들은 스코티아님의 마을에 살고 있어. 함께 싸울 의무가 있다. 아니 우리들은 갈 수가 없어요. 세린 씨? 자, 스코티아님은 어빈 씨를 부르고 있다. 어빈 씨밖에 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이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다. 라고 조심해서 다녀와 라고 합니다. 돌아갑니다. 그 험난한 곳을 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뚫고 가는 거죠. 사실 만렙 군단들. 쟤네가 있으면은 아마 스코티아도 금방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자, 우리 티모님 50개 고마워요. 땡큐. 감사합니다. 역시 힘내라는 의미로 알고 고맙게 받겠습니다. 감사해요. 어빈이 쓰러온 거 뒤따라온 거. 그럴지도 모르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에 무슨 크리스탈 같은 게 막 도는데 여기서 나는 신보를 지키는 스코티아. 여기를 방문한 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혼이 사악한 자의 술법에 의해 탁기에 더럽혀졌다. 이 주술을 풀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을 부수는 강력한 혼뿐. 안식의 정령으로 나를 되돌릴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인정할 수 없다. 그대가 신보를 맡을 자격이 있는 혼이라는 것을. 오는 제가 방송하면서 두 번인가 세 번 하긴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가자. 그리고 퍼는 또 다양한 방향으로 키울 수 있으니까 좀 할 때마다 다른 것도 있고. 여기서 일단 세팅을 바꿔야겠죠. 일단 당연하게도 어빈 몰빵해야 합니다. 어빈 몰빵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고 마갑 트라이던트, 마력 방패 알크스, 그리고 더 좋은 걸로 아클론 안 좋고 윈드 메달, 라엘, 어빈 물에 딱 한 대 정도 치면 오르겠네. 성도끼, 스웨어 블레이드, 얘도 마력 거의 다 올라갔고.
요 상태로 텐트. 아, 아이고, 아, 헤이, 이런 텐트 낭비했다, 있지. 전투 설정을 안 풀어가지고 ESC를 순간 눌렀는데 텐트가 낭비됐으니까 하나 쓰겠습니다, 더. 저는 4가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아니다. 5도 재밌어요, 5. 그리고 신여운 전설 4가 제일 재밌고. 5랑 4. 그리고 그 이상까지 친다면 궤적. 자, 저 괴물딱지가 스코티아인데요. 저 스코티아 같은 경우는 약점이 매직베리어거든요. 아, 일단 피부터 보자, 피. 어, 두 배 왔네. 에, 얘도 보스로 쳤네. 오케이. HP 800. 좋아. 800이라... 저는 공괴. 근데 공괴랑 벽괴 다 좋아해요. 섬괴는 별로 안 좋아해요. 매직베리어, 어빈. 보스전. 어, 라일도 턴을 잡았네? 저 스코티아 저 멍청이 아니야, 저거. 라엘보다 느리단 말이야. 라엘이 아무리 성도끼를 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두 턴이나 뺏기다니. 자, 저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 스코티아가 4정령 중에서 제일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유롭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유까진 아닐라. 딴딴딴딴다란 딴딴딴딴딴 마법 안티매직 루티스. 그리고 어빈 붙어서 데카른 아시온 800에서 와, 역시 피 엄청 많다. 피통이 지금 얼마 깐 거지 저거? 170 가량 깠네. 170이라 한 방에 170. 마력 세트 다 꼈는데 170. 마방이 많이 올라왔네. 보스들이 많이 강화됐나 보다. 원래 같았으면 저거 한 400까지 오버도 한300 달았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마방이 강화되어 있는 거야. 원판보다 훨씬. 자, 매직 베리어 끼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근데 곧 풀리겠죠, 아마. 요렇게 해주고, 다시 데카른 아시온 때려받고, 아, 요번 거는 한300 깐 거 같다. 아니, 300이 뭐야? 몇이야, 이거? 630이었지. 300. 어, 딱 300 같네. 오케이. 완벽하게 딱 300. 미네르바로 조금 더 같이 싸워주고, 레벨 올랐고. 이제 슬슬 어빈 풀릴 때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대기 타고, 에어리얼 라브리스 도발. 역시, 극마력 극법 어빈. 어, 그래서 선턴을 잡았네. 어빈 진짜 꿀이네, 꿀. 이거는 그냥 낙승. 아마 이둔이랑 싸울 때 진짜 헬 같을 거예요, 아마. 원래 4정령 중에는 1이, 아, 1이래. 이둔이 제일 어려운데, 그게 또 강화됐으니까, 이 스코티아는 원래 제일 약한 녀석이고, 이둔이랑 싸울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둔 HP 800, 진짜 공포다, 공포. 아, 한 방이네. 한 방에 골로 가셨구요. 막탄가요? 막탄은 안되겠지? 338? 어, 요번에 잘 안들어왔네. 저건 한100 들어왔을라나? 아, 요번에도 170정도 들어왔네요? 자, 매직베리어. 그래도 끝까지 살려야, 그래야 나갈때 도움이 되니까 끝까지 살리는 쪽으로. 루티스한테 안닿네. 마법 프레워스트 이거 안 박힙니다. 박히면은 최소 명중. 아, 루티스 죽겠다. 안 됐다. 루티스 뭐 살리면 되겠다. 정신 차린 약으로. 아, 저 일 남고 버티길 바랬는데 아쉽게도. 자, 이렇게 이 스코티아 약점은 매직 베리어이기 때문에 매직 베리어가 통용되는 4정령이 몇 명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 얘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어? 회피했다. 아, 한 턴 더 끄네, 이러면. 이러면 한 턴 더 가네. 딴딴딴딴딴. 풀렸는데 여기서 그냥 때리자. 160은, 165 정도는 피하지만 않으면은 잡을 수 있어. 오케이. 됐다. 야, 이거 경험치 엄청 바뀌었다. 어빈 경험치 엄청 올라갔겠다.
어비는 정녕 스코티아의 목소리 들었다. 팔두스의 혼을 바라는 자여, 카두어진 나의 마음을 불러낸 자여, 그대의 신의 든든한, 그대에게 신의 든든한 오른발의 상징 테레피엘을 맡기겠다. 좋았어. 그래. 테레피엘을 얻었다. 라고 이렇게 무난하게 제일 약한 사정령 스코티아를 잡아냈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정신차린약을 써서 루티스를 살려내고요. 루티스는 됐고, 프레아의 부적이 여깄다. 이거 하나를 루키어스에게, 아니다, 두 개를 주겠습니다. 돌아갈 때 또한 조금이라도 버티라고 주고, 그리고 또 이제 분배를 해야죠. 자, 어빈의 마갑을 가죽갑옷, 그리고 루티스를 마갑. 또 마방도 오르니까 요렇게 하자. 방어력도 좋고, 요번에는 어빈 2셋, 그 다음에 루티스 1셋으로 가겠습니다. 왜 나이프에는 흑나이프가 없을까? 흑도끼도 있고 마검도 있고 말에 올라가는 그 세트들이 다 있는데 나이프, 부메랑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또 부메랑의 특수 무기가 없는 것도 좀 그렇고 마일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딴 따라란. 요번에 어빈이 마세트를 두 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빈 혼자 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충분히 여유롭게 다 때려잡을 겁니다. 저렇게 그냥 한 발짜리로, 십자리 하나로 반격당했다. 저렇게, 어이구, 좀 모자란 건 우리 루티스가 좀 도와주면 되죠, 뭐. 루티스님께서, 아이고, 뺏어가질 못하게 하네. 어우, 길 가는 길에, 아니, 돌아가는 길에 인카운터가 왜 이렇게 많대? 저 위치에 있으면 어빈이 좀 위험한데, 저. 역시, 저럴 줄 알았어, 내가. 근데 어빈이 딱 만화를 다 쓴 다음 죽었어요.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마법 다 쓰고 이제 쓸모 없어지니까 사망. 라엘도 사망. 그리고 진 나오는 거 보니까 MP 다 썼고 죽었고. 이거는 루티스로 잡을 수 있고 루티스 MP 뺄 겸. 자, 계속해서 갑시다. 갈 때까지 나오지 마라. 아무것도. 아이고, 이거 위험하죠. 수동. 잠깐만, 이거 왠지 느낌이 싸해.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아이씨, 안 할래.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 할 때는, 마을 밖까지, 마을 밖에 딱 입구까지 가서 세이브를 따로 해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잡긴 싫으니까.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